안녕하십니까. 금일 오토데스크 오토모티브 솔루션 데이 2회차 발표를 맡게 된 한국델캠 이왕화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네, 금일 발표할 내용은 몰드플로우를 활용한 복합소재 해석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으로 복합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몰드플로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델캠이라는 회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합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섬유가 보강제로 들어간 FRP 사출 성형 해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몰드플러워 헬리우스를 연기해서 사용하는 사출 구조 연성 해석, 마지막으로 장섬유 매트를 활용한 SMC 압축 성형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델캠은 해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AD/CAM 가공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델캠이 좀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파워밀이라는 프로그램, CAM 가공 프로그램을 필두로 해서 파워 솔루션을 주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하지만 한국델캠은 현재 오토데스크와의 합작사로 가공 솔루션 이외에도 설계나 해석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벤터나 오토캐드, 몰드플로우 같은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 회사는 본사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대구나 부산, 그다음에 해외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990년에 창립이 되어 거의 3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토데스크의 MFG 골드 파트너로 이제 다양한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올해는 COVID-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가 되거나 혹은 연기가 되었지만, 작년까지는 인터물드 코리아나 신토스 같은 금형 박람회에 종종 저희가 동종업계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 한국질캠의 유저 컨퍼런스 또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고객과의 소통 및 정보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델캠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대표적으로 2D나 3D 설계에 필요한 오토캐드나 인벤터뿐만 아니라 구조 해석을 할수 있는 인벤터 나프트라인이라든지 사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몰드플로우, 그다음에 3D 적층에 대해서 설계 및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넷팹이라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델캠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캠 부분, 가공 부분이죠. 파워밀이라든지 피처캠, 인벤터캠을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측정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다양한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국델캠에서 스마트 팩토리 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에 개발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디자인의 시뮬레이션 사업부는 이제 한국델캠에서 CAD나 이제 CAE 설계 해석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요. 전문적인 설계 및 해석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표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해석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복합제 해석이라든지 사출 해석이라든지 구조 해석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복합 소재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합 소재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결합하여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한 그런 물성을 나타낸 소재를 말하고요. 이 복합 소재는 이제 강화제와 모재, 모재는 우리가 말하는 매트릭스라든지 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 카본 파이버나 글라스 파이버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모재는 수지는 PP라든지 PA라든지 보강제와 같이 함유를 시키는 그런 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제는 이제 기계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첨가하는 첨가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재는 수지는 이제 함침 비율에 따라서 이제 복합 소재의 기계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는 이제 강화제를 이제 모재에다가 함침을 시키는데,
이 강화제 자체는 SS 커브를 그려보면 이제 탄성 구간, 이제 취성제이고요. 근데 후지는 이게 SS 커브를 그려보면 이게 탄소성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제의 비율의 비그 함침 비율에 따라서 이 제품의 자체가 탄성이 좀 강해지느냐, 아니면 탄소성 쪽으로 좀 강해지느냐, 이렇게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의 형태로 보시면 우리가 주로 연소 섬유 아니면 이제 불연소 섬유를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연소 섬유는 보시면 이렇게 UD, 유니디렉션을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섬유를 만든 이제 UD 소재가 되겠고요. 그냥 우븐 패브릭 같은 경우는 0도 90도를 직조를 한다고 하죠. 직조를 하거나 뭐 마이너스 45도, 45도 이런 식으로 직조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소 용기라든지 필라멘트 와인딩으로 감아서 만드는 소재에 로빙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화출해석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런 찹 파이버라든지 SMC의 그 매트 타입, 롱 파이버를 사용한 타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우측 하단에 그 사진을 보시면 섬유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강도가 이제 강해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티컬 컷오프라고 해서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이지 못하는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유의 다발 속에서 그 수지가 충분히 함침이 되어서 그 섬유의 코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섬유 비율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제 충분히 코팅이 되지 않아서 그 계면상에서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량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소재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활용을 하시면 되죠.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으로 뭐 이것도 일종의 보면 복합소재죠. 시멘트와 뭐 돌과 뭐 스틸 섞어서 만드는 이제 복합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부분 뭐 숏파이브라든지 롱파이브를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소 섬유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연소 섬유를 적층을 해서 뭐 샌드위치 판넬 말 그대로 복합 소재에다가 중간에 뭐 허니컴을 넣는다든지 이런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플라이를 적층한 라미네이트 판넬이라든지 이런 연소 섬유를 활용한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경량화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HSS라고 불리는 이제 고강도 강이라든지 AHSS라고 불리는 초고강도, 초고장력 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제 마일드 강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경량화 비율 높인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장력 강은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뭐 SPFC 뭐 590이라든지 이게 차체에 많이 쓰이는 이게 스틸 플레이트 포머빌리티 콜드의 약자입니다. 그 내연 강판의 약자고요. 590 메가파스칼짜리 강판을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고강도 강해 같은 경우는 이제 MS 스틸 대표적으로 MS 스틸이라고 해서 이제 마르텐 사이트화를 시킨 스틸 뭐1000 메가파스칼의 인장 강도 이상을 가진 소재를 이제 사용을 하여 이제 경량화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초고장력 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프댐핑 공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하프댐핑 공정은 이 코일 이제 블랭크 스틸 블랭크를 이제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을 시켜서 한 900도 정도까지 가열을 시킨 다음에 성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급냉을 시켜버리면 안에 내부에 이제 철의 이제 페이즈라고 하죠. 상이 이제 옵티나이트에서 이제 마르텐 사이트화가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강도와 경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초고강도 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는 거는 이렇게 카본 파이버에 대한 이제 복합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높은 경량화율을 위해서 이제 복합 소재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복합 소재는 문제가 이 소재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급 차종이라든지 좀 소재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런 고고차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율을 보면 이런 마그네슘이라는
실제로는 경량하고 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그네슘에 대한 이슈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이제 난성형 소재입니다. 그래서 연성이 낮아서 얘는 상온으로 가공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마그네슘은.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성형성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성형하고 있는 성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경량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법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재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경량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최적화의 구조를 구현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뭐 토폴로지 살빼기 최적화를 사용해서 뭐 구조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용접을 최적의 용접을 패턴을 뭐 설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 이제 공법을 개선한다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하프 템핑 같이 기존의 스틸을 사용을 하지만 이제 공법을 개선을 하여서 이제 초고강도 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두께 T를 줄인다든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뭐 무게가 감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 소재는 이런 소재 변경. 소재 변경이고 말 그대로 플라스틱, 탄소 섬유, 유리 섬유 사용하지만 경량화 효과가 크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 부담된다. 이러한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량화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이 부분 작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그 J20 월드 2019에서 저희 참가하여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좌측부터 보시면 이 컨트롤 암을 이제 대체를 한 겁니다. 컨트롤 암을 이제 폴리 아미드 매트릭스죠. 이제 PA 소재에다가 롱 글라스 파이버를 사용을 하였고 인젝션 몰딩으로 기존 스틸 암에 비해서 이제 40% 정도의 이제 감소 경량화율을 나타낸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은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을 대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레스테르 레진에다가 이제 카본 파이버를 함유를 시켜서 이제 시트 몰드 컴파운드 SMC 공정으로 압축 성형을 해서 만드는 공정인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대비해서 35% 정도의 질량 감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경량화를 효과를 보았다라고 하고 이제 스틸에 비해서는 이제 50%의 경량화를 나타내었다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복합 소재를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염두에 두실 거예요. 아마 뭐 구조 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형 해석을 하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연소 섬유냐 또 이제 비연소 섬유냐에 따라서도 이제 구조 해석을 할 때 세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죠. 연소 섬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플라이 자체를 각도별로 이렇게 적층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층에 대한 정보가 이제 구조 해석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러한 연소 섬유에 대한 구조 해석은 다음과 같이 뭐 항공기 뭐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비연소 섬유는 말 그대로 이제 사출 해석에 대한 결과가 이제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출품 자체가 이제 복합 소재가 들어가면 이제 특정 부분에는 뭐 섬유가 배양이 잘 돼 있고 뭐 특정 부분은 배양이 뭐 잘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편차가 강도 편차가 생기는 부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석해서 주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형 해석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성형 해석도 뭐 연소 섬유나 뭐 비연소 섬유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눠지고요. 이 연소 섬유는 이제 RTM이라고 불리는 그 레진 트랜스포 몰딩 공정으로 이 연소 섬유 프리폼을 금형에 밑에 놓은 다음에 수지를 이제 흘려서 이를 함침을 시키는 거죠. 함침을 시켜서 이제 경화시키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P 인젝션은 말 그대로 이제 복합제 사출.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몰딩은 복합제 차지를 이제 금형에 올려놓고 이제 압축해서 만드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서도 뭐 열 가소성이냐, 뭐 열 경화성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해석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해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나프트란에 대한 부분, 인벤터 나프트란, 그리고
파출 해석에 필요한 이런 몰드 플로우, 그리고 뭐 파출 구조 연성해석, 연계 해석에 필요한 이 헬리오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할 거고요. 나프트란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드 플로우는 대표적인 이제 사출 해석 프로그램이고요. 뭐 뒤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일반 사출뿐만 아니라 뭐 특수 공정에 대해서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플라스티 사출이라든지 네, 이런 해석 프로그램이 표준이고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도 최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간단한 메시 작업, 그럼 여러 가지 사출 성형 공정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거 그림이 나왔네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결과로는 뭐 충진이나 뭐 미충진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뭐 웰드라인이 발생을 하는지, 뭐 충분한 형체력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뭐 사출 압력이 뭐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라든지 뭐 섬유가 뭐 어떻게 이제 배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리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헬리우스는 크게 이제 컴포짓이랑 이런 PFA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컴포짓은 주로 연속 섬유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복합제 재료 설계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적층 라미네이트의 뭐 1차적인 파괴 강도를 뭐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섬유와 뭐 수지의 함유량을 통해서 뭐 플라이의 물성을 생성한다든지, 네. 이렇게 연속 섬유 구조 해석을 위한 물성 생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헬리오스의 PFA는 말 그대로 PFA 약자가 이제 Progressive Failure Analysis의 약자로 이제 점진적 파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사출 구조 연성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utodesk의 이제 Inventor Naftran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Inventor Naftran은 Inventor라는 그 3D 설계 프로그램 안에 embedded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자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말 그대로 그 나프트란 솔버이기 때문에 뭐 선형 정적이라든지 모달 해석이라든지 뭐 여름력이라든지 복합제에 대한 구조 해석, 뭐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제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복합제로 이제 구조 해석할 때는 주로 이렇게 직교이방성 2D 쉘로 놓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제는 적층을 하기 때문에 직교이방성 소재라고 놓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UD가 이렇게 배양이 되어 있으면 Z방향에 대한 물성과 이런 Y방향에 대한 물성은 E3와 E2 얘는 이제 동일하죠. 왜냐하면 한쪽 방향에서 보시면 이제 위쪽 방향과 옆쪽 방향은 이 섬유에 대해서 다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물성은 동일하고 아마 X축 방향에 대해서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구조적 물성을 넣는 칸을 보면 이제 E1, E2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죠. 네, E1, E2. E1과 예, E2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 허용 값을 보시면 뭐 XT 값, FC, 뭐 YT, YC 값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복합제 시편을 보시면 Shift Tab을 할 때 이제 X축 방향으로 텐션 당겼을 때에 면 메가파스칼에서 얘가 파손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XC는 X축 방향으로 컴프레션 압축에 대한 물성 허용 응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응력으로 인해서 이제 파손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이제 플라이를 적층을 했을 때에 어떠한 각도로 얘가 가시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FRP 사출 해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RP 제품의 이제 기계적 특성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분이 이제 크게 중요할 겁니다. 이 제품을 어떤 섬유로 만들었는지, 뭐 글라스 파이버인지, 카본 파이버인지, 아니면 섬유의 길이가 뭐 롱 파이버인지, 뭐 숏 파이버인지, 뭐 섬유의 함량이 뭐 20%인지, 뭐 30%인지, 40%인지, 50%인지,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제품 내부에서 섬유의 방향이 어떻게 이제 배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섬유가 이제 성형 중에 제품 내에서 이제 파손이 발생해서 이제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섬유의 배양은 그 재료의 자체의 이제 이방성에 대한 특성을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드 플로우에서 섬유 충전 해석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세 가지 요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직을 흐를 때에 이제 유체역학에 대한 제어의 식이 필요할 거고요. 방정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섬유와 폴리머, 수지에 대한 상호작용, 영향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섬유와 섬유 사이, 섬유와 섬유 사이 인터파이버 인터랙션에 대한 그 내용이 그 계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복합체 배양을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를 반영한 식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그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제 칼큘레이션이라는 식으로 몰드 플로우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섬유 배양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이제 몰드 플로우에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각각의 섬유완의 그 수지와의 관계, 그 배양에 대한 식을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보시면 이 부분은 이 몰드 플로우 인사이트 2018 버전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2019 그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표면상에 이제 배양을 표시를 한 건데 각각에 대해서 배양이 좀 다르죠. 예, 보시면 2017 버전까지 사용한 모델, 네, 뭐 폴가인 터커, 뭐 ARD, 뭐 언애프터필 리듀스드 디퓨전, 뭐 이방성 확산 모델이라든지, 뭐 리듀스드 스트레인 클로저라든지 뭐 이런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2018 버전에서는 이제 MRD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몰드 플로우 자체에서 이제 몰드 플로우 로테이셔널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좀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2019 버전부터는 이제 새로운 MRD 모델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섬유 배양 예측에서 표면 부근의 섬유 배양 예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알고리즘을. 그래서 위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배양에 대해서 표면 배양을 좀더 예측을 더잘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복합 소재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합 소재 교육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제 고객분들에게 최신 버전으로 복합 몰드 플로우를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있는 거죠. 표면 배양에서 좀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이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좀 자세한 내용은 이번 웨비나에서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만약에 저희 이제 복합 소재 교육에 참석하시면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섬유 파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섬유 파손은 뭐 파이버와 파이버 사이에서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이버와 벽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수제 매트릭스 사이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 부품의 이제 섬유 길이 내부를 보면 이 짧은 섬유 비율이 이제 앞쪽에 다 몰려 있죠. 이러한 분포를 이제 와이블 분포라고 하는데 이런 와이블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는 몰드 플로우에서는 섬유의 유체와 역학적 하중, 파이버와 매트릭스 산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섬유 파손 모델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제품 내부에서 이제 섬유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 뭐 파이버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인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섬유 내부의 길이를 나타낸 거죠. 확률적으로 나타낸 거죠. 분포도를. 그래서 아까 보신 그래프처럼 이런 초반에 섬유의 비율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죠. 이런 와이블 분포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섬유 파손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자체의 그 인장 강도 평가도 이제 대략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강해졌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섬유 배양에 따라서 각 제품에서 이제 부분의 편차가 생긴다라는 내용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스프에서 네, 발췌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부분에 따라서 배양이 이 부분은 0.99 다음과 같이 이제 웰드라인이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섬유가 돌아와서 만나서 이 수직으로 이렇게 서버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배양이 자체가 낮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0.7 정도의 배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도가 높으면 한쪽으로 다 정렬이 잘돼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쪽 부분에 이제 강도는 충분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웰드라인이 생기는 부분 같은 부분은 이제 강도를 보면 약 100메가파스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뭐 최고치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절반 이상 정도 차이가 나죠. 강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출 해석을 했어도 이제 섬유 배양에 대해서 수지에 막힌 흐름에 있는 이제 흐트러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제품에서의 취약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네, 통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제 게이트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운데에다 게이트 위치를 두고 예, 복합제에 대한 사출 해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코너브에서 수지의 흐름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이게 갈라지는 부분에서 섬유 배양 자체도 예,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파손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쳐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석을 해보니 다음과 같이 이런 코너 부분에서 이제 매끄럽게 흘러가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로 이제 배양 자체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 한쪽으로 잘 배양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랙이 나는 부분을 이제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사출 구조 연계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CAD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구조 해석을 따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출 해석도 따로 수행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성형성 파악을 하였고요. 근데 이는 이제 제품을 제작할 때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제 제품의 구조 강도와 이런 전통적인 해석 방식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섬유가 강화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 제품 내부의 이방성 경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사출 해석과 구조 해석의 연계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이제 부분이 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과 같이 제도에 대한 이방성에 대한 내용과 사출 해석에서의 뭐 섬유 배양과 같은 결과, 이를 활용한 이제 구조 해석, 이 세 가지 이제 삼박자를 이제 고려를 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에즈 매뉴팩처럴 애널리시스, 말 그대로 이런 제조에 대한 역량을 고려한 해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렇게 몰드플로우로 사출 해석을 진행하면 이제 웰드 라인에 대한 결과든지 아니면 뭐 섬유에 대한 뭐 배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형에 대한 결과든지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며 만약 구조 해석은 뭐 오토데스크 안에 있는 뭐 인벤트 나프트라는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범용 구조 해석을 보이는 엔시스라든지 뭐 아바쿠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출 해석 결과와 이제 구조 해석 사이를 연계를 해주는 게 이런 헬리우스 PFA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서 사출 구조 연계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헬리우스 PFA의 그 Advanced Material Exchange, 뭐 AME라는 뭐 기능을 사용하면 이게 사출 구조 재료 교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왼쪽 부분은 사출 해석에서의 결과 데이터를 불러오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구조 해석 결과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섬유 배양을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몰드플로우에서는 해석 결과가 포함된 이제 스터디 파일, SDY 확장자죠. 스터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 이제 구조 해석은 뭐 나프트란이면 뭐 나스 파일, 뭐 아바쿠스면 뭐 IMP 파일 이런 식으로 구조 해석 파일을 불러와서 매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출 해석 결과를 이제 구조 해석 결과 매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기계적 물성이 필요합니다. 사출 방향을 고려해서 0도 45도, 90도 방향의 그 인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품 내부에는 배양에 따라서 0도부터 90도 사이에 다양한 배양이와 배형이 되겠죠. 이제 제품 내부에서는. 근데 이를 이제 구조적으로 다 물성을 입히기 위해서는 0도부터 이제 90도 사이에 물성이 있어야지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관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장 시험에서 뭐 90도, 0도, 45도에 대한 그 시편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예, 이러한 이제 시편을 만들어서 예, 0도 방향, 뭐 90도 방향, 45도 방향의 시편을 따서 이제 인장 강도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웰드 라인에 대한 이펙트입니다. 실제로 사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게이트 위치가 뭐 여러 군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웰드 라인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웰드라인이 발생하면 기존 부분에 비해서 이제 30%에서 이제 크게는 한 50%까지 물성 저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물성 저하에 대해서도 이제 구조 해석에 대해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성 저하가 생기는 부분을 재료를 이제 물성을 다운을 시켜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구조해석 물성에다가. 그 다음과 같이 헬리우스 PFA를 써서 웰드를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한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웰드에 발생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간에서의 취약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파손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도 이제 바스프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제 엔진 마운트에 대해서도 실제와 계산과 테스트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네, 보시면 이제 파손이 이제 발생을 하였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 다운 밸류라고 해서 이제 파손 값이 이제 1 이상인 부분에서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부분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배양 자체가 이제 웰드 라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웰드 라인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수지가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웰드 라인 자체를 고려를 하지 않고 해석을 했더라면 이 부분이 해석상에서 이제 깨지지 않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출 해석을 고려한 구조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압축 성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축 성형은 말 그대로 이제 고분자 충진재를 이제 가열된 금형에 배치를 하고 이걸 압축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대부분은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고려할 사항은 이제 캐비티가 충전 완충되도록 하는 적절한 이제 재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성형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프레스의 톤수가 얼마일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압축 성형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네, 벌크 타입은 우리가 이제 BMC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럼 시트 타입은 SMC. 그리고 이제 컨티뉴스 시트 타입은 CRTM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컴프레션 RTM인데요. 네. 일반적인 RTM은 프리폼을 깔아놓고 금형을 닫은 다음에 이제 수지를 흘려서 함침을 시키는 방식인데 이제 CRTM은 금형을 어느 정도 띄워놓습니다. 띄워놓은 다음에 수지를 조금 주입을 해놓고 압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함침을 시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큰 범주에 보면 이제 압축 성형의 한 범주라고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압축 성형의 응용은 이제 뭐 트랜스포테이션 부분,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모티브 분야에서 뭐 바디 파트라든지 뭐 후드, 이너 같은 부분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제 스트럭처 파트라든지 뭐 프론트 엔드, 뭐 바디 판넬, 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합 소재에 대해서 이제 SMC의 충전재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면, 네, 열 경화성 수지가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폴리에스터라든지 뭐 비닐에스터라는 수지,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열 경화성 수지의 이 특성은 우수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수축제를 첨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폴리에스테르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열경화성 수지 같은 수지 중에서도 이제 경화 반응에 의한 성형 수축이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축제를 첨가를 해서 이제 수축을 이제 감소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화제는 뭐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를 넣고, 뭐 SMC 같은 경우는 대략 길이가 뭐 25에서 50mm, 뭐 더 긴 경우도 생기고요. BMC 같은 경우는 6에서 12mm 정도의 섬유 길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수축 SMC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0.2% 이내의 수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관의 품질을 우수하게 나타나고 치수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를 할 때 이런 저수축 SMC를 활용을 합니다. 우측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SMC 같은 경우는 저수축 SMC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부피의 변화라든지 수축의 변화가 거의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C 부품의 특징은 이런 부품의 사운드 전소 손실이라고 해서 뭐 커버 등과 엔진 부품에 같은 경우에 진동이 들어오면 진동을 이제 끝까지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다 손실을 시키기 때문에 소음 및 진동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사운드 댐핑 그 베리어스 매테리얼즈라고 이렇게 보시면 로스 팩터가 알루미늄과 스틸에 비해서 SMC가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몰드 플로우에서 복합체 압축 성형을 보시면 몰드 플로우에서는 3D 메쉬로 압축 성형을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시작하면 솔버가 자동으로 초기 충전재 위치를 제품 표면 위로 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형이 다음과 같이 하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트를 이런 식으로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런, 제품을 해석 누르는 순간 제품 표면을 따라서 놓은 것처럼 자동으로 이제 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과 같이 난 평평하게 차지를 놓았는데 해서 런 하는 순간 다음과 같이 금형 표면 패턴에 맞춰서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만약 큰 장점, 몰드플로우의 압축 성형에서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변형에 따라서 로컬 표면의 배양도 각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 편하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SMC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배양이 이제 플라나 랜덤, 평면에서의 랜덤이기 때문에 2차 배양 텐서로 이제 0.5, 0.5 초기 섬유 배양을 입력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 성형에서 프로세스를 이제 한 페이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공정에서 이제 충전재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를 금형에 놓고 그 다음에 금형으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프레스를 형계 열어서 제품을 추출한다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몰드 플로우에서도 이제 충전재에 대한 모델링을 CAD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하려고 하는 파트 이제 파트 CAD를 불러오고 이 데이터로 이제 압축에 대한 뭐 금형의 속도라든지 내가 뭐 900톤짜리 프레스를 쓰겠다 프레스 톤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압축 시간 등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해석 결과로 뭐 충전재의 양이 뭐 모자란지 아니면 뭐 넉넉한지 많은지 뭐 제품을 성형하는 시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뭐 경화가 충분히 되었는지 아니면 뭐 변형이 얼마나 발생을 하였는지 뭐 장섬유의 배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등의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드리면 한국특캠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합 소재라든지 뭐 일반적인 구조 해석 이런 오토데스크 인벤트 나프트라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소재 사출에 관련된 해석은 이제 몰드 플로우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출 구조 연계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헬리오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유체 해석에 대한 뭐 CFD 해석이라든지 뭐 3D 적층에 대한 해석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몰드 플로우 복합 소재 해석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국대캠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드 플로우에 대한 뭐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뭐 복합체 배양 해석을 위해서 이제 기본 해석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뭐 어떤 옵션을 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춤형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미세 다공 파출 성형 요즘에 좀 해석을 또 많이 하고 계시죠. 이 뮤슬에 대한 해석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면서 시간상 이후로 이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그 복합제 교육에 참석을 해주시면 더욱더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 복합제 교육은 이렇게 한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그 한국대학교의 몰드 플로우 고객이시라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분 교육 비용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네, 뭐 교육 할인 코드도 제공해 드리고 뭐 가망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또뭐 무료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유도리 있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며 2에서 3분 뒤에 이제 Q&A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중에서 서로 다른 재질이 혼합된 경우에 해석이 이제 가능한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판과 뭐 사출품 아세이 부품에 대한 뭐 성형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만약에 뭐 금속과 그 사출품 사이에 뭐 인서트 사출이다 뭐 이런 경우는 일단 뭐 인서트를 금속으로 놓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대한 사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출품에 대해서 사출 몰드풀로 사출 해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헬리오스 PFA를 통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그런 구조와 그 사출해석을 같이 사출해서 결과가 같이 있는 그 구조 해석 모델을 해석을 하면 그 둘 다 고려를 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나프트라는 재질에 관계없이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비선형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성 자체에서 SS 커버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탄성 소성에 대한 물성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물성 자체가 이제 탄성의 구간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비선형을 해석을 하고 싶어도 이제 물성 자체가 이제 소성 구간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재질에 대해서 이제 측정된 SS 커브, 비선형에 대한 커브까지 넣으시면 이제 비선형 해석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보면 이제 본 해석용 복합체 물성치 데이터의 경우에 뭐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섬유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연소 섬유인지 아니면 뭐 일반 디스컨티뉴어스의 물성인지 만약에 일반 뭐 사출 물성 같은 경우면 몰드 플로어에서 만 개 넘게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냥 제품에 대해 물성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런 물성 DB를 구축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몰드 플로어 DB에서 이제 물성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석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질문을 확인하고 그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